오늘은 놀자! 랍스터는 레몬을 짜서 곁들여 드시면 맛이 있고 샐러드도 리코타 치즈랑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이야, 이건 뭐? 이건 이태원 어디 식당인데? 야, 이거 뭐야? 진짜야? 이게 리코타 치즈 수제. 아! 아, 집게발을 안 썼구나.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아직 물에 담가졌어요. 집게살이 이렇게 딱 플레이팅을 생각했었는데 집게살이 없어지면서 저희 멘탈도 없어지고. 야, 치즈 잘 만들었다. 아, 리코타 치즈 진짜 잘 만들었다. 쉐는 잘 났냐? 뭔가 다르구나, 이거는. 너무 맛있는데? 맛있다. 정말요? 아, 다행이다. 진짜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. 맛있다. 대단히 수능을 잘 본 다음에 먹는 음식 같아요.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거나 레몬을 살짝 구우시는 걸 봤을 때 좀 불공평하다 싶은 만큼 프로의 향기가 나요, 음식에서. 이거는 승자네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수능 등급으로 따진다면 이 요리는 1등급 요리라고 생각합니다. 샐러드는 쿠킹 있어서는 가장 맛있게 먹은 샐러드였어요. 그리고 랍스터 버터 레몬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요. 그 안에 로즈마리랑 또 칠리. 이게 또 새로운 그 미국 장르도 아니면서 남미 장르도 아니면서 복합적으로 되게 향이 되게 좋았거든요. 입안에 퍼지는 향이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약간의 랍스터가 살짝 오버쿡이 됐거든요. 그것만 아니었으면 거의 뭐 우승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했었어요. 아, 왜 주문된 생각 못했지? 아. 왜 주문했네요? 그렇게 열이 안 떨어질 줄 몰랐어요. 아.